자, 이 오늘 모임에 오늘 새로 뽑히신 우리 회장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사실은 내가 볼때 노래는 참 자신이 없는 것 같아. 아까 나오신 분이 가수 아하. 같고, 네. 벌써 목소리가 틀려. 이런 것도 하시고, 네. 자, 본인 소개. 네, 아, 팬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1번. 1번. 야, 너무 커요. 너무 커. 반갑습니다. 1번. 네, 좀 떨어졌어. 네, 편안하게. 반갑습니다. 1번. 네, 1번. 네,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1번.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없어요. 자, 본인 소개.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뭐 여기 청주죠, 뭐. 동네요,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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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직동입니다. 사직동. 네. 네, 사직동에서 오신 누구십니까? 참그 얘기하자면 긴데. 아까부터 그 계신 회원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회장님은 인터뷰 절대 시키지 말아라. 말을 너무 많이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좀 깁니다. 아, 근데 짧게 해야 돼. 지금 네티즌분들이 많이 기다려. 네. 네. 좋다, 1번. 네. 네, 1번은 이제 끝났고 이제 1번은 벌써 이제 엊그저께 다 끝났고. 네. 제 소개. 네. 아, 지금은 조남을 얘기해야 돼, 조남을. 아,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가만히 있어. 아예 좀 가만히 있어 봐. 좀. 아. 지금은 그 수의 영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 영감이 뭐예요? 마이에 나오는 그 수의 영감. 저 드라마를 안 보니까 그 극본 그 박찬수 그 극 작가님이 저의 그 소스를 가져서 받아서 마이라는 그 이 극본이 생긴 거죠. 근데 그거하고 지금 나오신 회장님 이름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아,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그쪽에 이제 종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티즌들이 뭐라 하냐면 뿡쟁이래잖아. 뿡쟁이. 뿡쟁이가 뭐야? 무슨 뜻이에요? 거짓말이란 뜻이지. 저 맞네. 금방 알아요. 정확해. 정확해. 정말 금방 알잖아. 정확해. 자, 그러니까 본인 소개. 아니, 이름 얘기해. 아, 김한성입니다. 김한성 씨. 김한성입니다. 아니, 이름 듣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김한성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재 하시는 일은 무슨 일 하세요? 아, 그것도 참 긴데. 누가 시장 백수라고. 지금 의료 업계를 지금 의류예요, 의류예요. 의류. 아, 의료. 저기 네. 의료 쪽 병원에 관계되는. 그렇죠. 병원 관련된 일을 지금 기계 하고 있습니다. 의료 기기. 의료 기기보다는 장비 이렇게 장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그 양약이에요? 한약 뭐 어느 쪽에 한 방에 양방 가리는 거 없습니다. 그건. 다. 네. 그럼 그 장비가 많잖아요. 엑스레이 기기, 방사선 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치과에 관련된 기계도 되죠. 많죠. 많죠. 그걸 다 지급해요. 아, 그럼. 가격이 비싸던데. 아, 비싸죠 그거. 다 수입 아니에요? 수입도 있고, 네. 국산 제품도 있고. 요새 그 국산 제품이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피스그 알아요? 파스? 파스 있죠. 파스도 그 장비예요? 그렇죠. 파스. 파스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파스가 뭐예요? 그 이제 이분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붙이는 파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아, 신신 파스 얘기하는 거. 뻔하지. 붙이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파스라는 뭐, 장비가 또 있어요? 파스라는 원래 장비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건 무슨 장비? 그거는 이제 레이저 장비 종의 일종으로서 이제 근육 이완통. 거기에 이제 쓰이는 장비입니다. 이제 레이저 장비입니다. 아시네요, 저분도. 저분에 계신 분도 아시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그 얼마 정도 해요 그 정도 가면? 그거 예전에는 수입으로 해서 OEM으로 하면은 한 1억 정도 갔었던 건데. 기계 하나가. 예, 그렇죠. 마진은 한 3-40% 정도 남았었던 거죠 장비가. 너무 많이 남는다. 옛날에 1억인데 그럼 3-4천 남는다. 옛날에 후려 많이 쳤죠. 옛날에. 옛날에. 이제 옛날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옛날에 그 지금 하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국산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한 3천 정도면은 그냥 거뜬하게 그냥 살 수가 1억 있습니다. 1억짜리를 3억 천이면 산다. 그러니까 국산 장비. 그러니까 국산으로. 국산 장비. 이제 그럼 마진율은 얼마나? 그 국산 장비. 그거는 한 요새 경쟁이 심해 가지고 한 10% 20% 그래도 정도. 한 15% 정도 됩니다. 이야. 자,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상호명이 PT 메디칼입니다. PT 메디칼. 그 써야 됩니까? 피? B. 예. B는 이제 뷰티풀. 비트? 아니, BT.
BT? BT 메디컬. 메디컬. 예. CEO. 예, CEO. 예, CEO. 이제 B자는 이제 예, beautiful. Beautiful. BD 예. BT 메디컬. BT 메디컬인데 이제 예. 약자가 예. B자가 이제 beautiful이라는 거죠. beautiful. 예, 예. 그다음에 이제 T는 T는 뭐가 왔어요? 뭐 몰라요. T는 눈물. 에이. 아니 T자가 아, T, tears. tears. 공부하셨나요? 네, 테크니컬. 아, 테크니컬.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 네. 그 미에 대한 네. 그 네. 말하자면 네. 이 기술을 갖다가 접목시켰다는 네. 얘기입니다. 이게. 저쪽 그런 노래 언제 하니? 에이, 조금만 기다리셔요.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아니 대화가 지금 훈훈한데 네. 더 네. 이어가야죠. 네. 네. 대화가. 네. 네. 아니 그 네. 노래 해야지 이제. 네. 아니 훈훈한데. 아 뽕쟁이라고 자꾸 그러잖아. 이제 그만 아, 얘기하라. 아니 네. 아니 아까 내 그 마이 얘기는 뻥이고. 네. 네. 지금 아, 말씀드린 거는 아, 노래 해내잖아 자꾸 진짜인데 예, 자 무슨 노래 부를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지금 모르잖아요 계신 분들. 아, 네, 네. 제가 노래를 뭐 아는 게 없어서 우리 전 국민이 이거 전 국민 방송이죠? 전 세계 전 세계 네. 예, 전 세계 전 세계 지금 이제 내년도에 이제 경기가 참 불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아, 그래도, 물어보잖아. 네, 이분이 그래도, 지금 매상 좀 올리는 분이냐고 이렇게 네, 들어줘도 네. 되냐고. 네, 이제 내년에 참 불황이. 예. 아니 노래를 뭐 부를 거예요 아니, 대체? 그러니까 이 노래 제목을 네. 얘기하기에 앞서서 네. 왜 이 노래를 선택했을까라는 전주. 예. 아 그거 안 궁금해. 아. 안, 하나도 안 궁금해. 아니 그래도 얘기하고 아니, 얘기해야 돼. 예. 안 궁금해도 아, 내가 나는 얘기를 해야 돼. 이분 누가 회장으로 뽑은 거예요 대체? 예? 아, 아니 그 모임 자체가 아, 내, 내 생애 전국이 아, 자기가 한다고 회장을 아, 전국 아, 아니 그냥 그 저기 노래 뭐 부를 거야 노래 뭐 아, 아, 하이가 지금 빗발쳐 네, 노래는 아우 아, 큰일 났어 그 내년도는 이제 네. 불황이 닥치기 네. 때문에 그래도 한 끗의 희망을 갖고자 네. 에, 봄에 관련된 에, 노래를 부르도록 아직 하겠습니다. 겨울도 아직 이제 시작인데 에, 에. 그러니까 이 암흑기를 벗어나야 돼. 에, 알았어요. 알았어. 그러니까 자 빨리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에, 그래서 내 생의 네. 봄날은 간다. 네. 불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Thank you. 네 빨리 갑시다. 아. 자, everybody, cheer. 비 내린 나는 부둣가를 내 세상처럼 누비가며 두 주먹으로 또 하루를 겉없이 살아간다 희망도 없고 꿈도 없이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기막힌 세상 돌아보며 서로 후에 눈물이 나 비겁하다 욕하지마 이런 늑발먹을 헤매고 다녀도 내 상처를 끌어안은 그대가 곁에 있어 행복했다 그처럼 저처럼 내 막힘없이 같이 여행을 마쳐하는 외면하는 그 순간 내 생의 반날은 간다 죄송합니다 이게 목이 좀 쉬어서 이 세상 어디 둘러봐도 자막이 안 나오네 나 혼자였고 시기론 높아 악수하며 왜 길을 걸어왔다 멋진 남자로 살고 싶어 안간힘으로 버텼는데 막다른 길에 가로막혀 비참하게 부서졌다 비겁하다 욕하지마 더러운 뒷걸먹을 헤매고 다녀도 내 상처를 끌어안은 그대가 곁에 있어 행복했다 촛불처럼 짧은 사랑 앞남마 아낌없이 바치려 했건 마저 하늘이 외면하는 그
죄송합니다. 자, 선주가 박수. 촛불처럼 짧은 사람 내 한마음 아낌없이 바치려 할 것만 저 하늘이 외면하는 그 순간 내 생의 봄날을 간다 내 뜻대로 잡지도 가릴 수도 없어 편히 세상 내 한몫은 사랑으로 만든 채 이대로 떠나고 싶다 바람처럼 또 그렇게 아니 나도 오늘 이 노래가 이렇게 긴지 처음 알았어요 어. 어 오늘 노래 기네. 내 팬들은 다 그래요. 지금 왜 이렇게 노래가 기냐고. 어, 죄송합니다. 야 이게 그만하시지 왜 이렇게 길어 막 이렇게 나오잖아. 지가 아깝다 그러고 막 네? 심각한 말들이 막 올라와 지금. 뭐라 그래요? 무척 긴다 그러고. 네. 개그 점수로만 70점 주지 노래 점수는 못 주겠대. 네. 아. 그리고 막 아까 들으신 분도 막 나가잖아. 예. 네. 네. 아, 막 나간 거예요? 예, 네, 막 나왔어요. 예, 네. 네. 시끄럽다고 막 나왔어요. 아, 자. 회장님 뭔가 막 어수선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음전 박자도 아니 앉아 계시고 앉아 계시고 앉아 계시고. 네. 팬이 오셔가지고 네. 좀 잠깐. 네. 한 병씩 돌려야겠습니다. 네. 네. 길습니다 정말 길어요. 우리 신의 아그네스님은 점수 안 준대. 예. 네. 네. 회식비 내시라 그러고 네. 80점. 이야. 80점 잘 나온 거 아닌가? 85점이 여기. 아 85. 85점 누구지? 네. 아, 아까 85 통과했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쪽에 계신 분한테 술 한 병 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술 한 병 쏘. 귀 아프겠다고. 네. 한 병 그러면 쏘시고. 제가 죄송한 마음으로 네. 또 후타작으로 네. 좀 기대할 만한 제 네. 프렌드를 갖다가 베스트 네네. 프렌드를 네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전자가 또 있습니까? 아 그럼요. 어 아, 그렇습니까? 잠시 또 쉬어가도록 비록, 하겠습니다. 비록 네. 허리는 짜부러들었지만. 네네네. 그래도 지금 굳건하게 이게 생활하는 거 보면 참 기특합니다 저는. 네네. 네, 네. 그래서 제 친구 오재균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고요. 예예예. 예, 예. 자 회장님, 야. 회장님 오늘 그 회장 됐으니까 우리 회장 되셨으니까 저 한마디, 저 짧게, 네, 짧게 10초. 자 우리 모임 영원하리라. 그리고. 네.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3, 2, 건강하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정말 짧게 했어요. 네. 아, 정말 짧게 했어요. 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노래 잘 들었어요. 네. 네.